이거. 쳐볼까요?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예슈아 예슈아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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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Oh, God.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연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연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 할렐루야. 태초의 말씀이 계신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선포하겠습니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 아무덤 잠잠게 오다를 외쳐 영광 찬양 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오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한 번 더 네가 올 줄 몰랐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처치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광고 몇 가지 드릴 텐데요. 광고 먼저, 예배 후에는 피자를 나누는 교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 할렐루야 후! 맛있는 피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요. 우리 이제 헌금을 하게 될 때 헌금함과 화면에 QR코드가 이제 찍혀질 예정이에요. 일찍 오신 분들은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하나은행과 연동이 돼가지고 다이렉트로 딱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리 뉴처치부터 마루타로 시범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젊은 세대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열심히 한번 동참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제 오시면서 QR코드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뉴처치 인스타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또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포토홀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해시태그에 한국 뉴처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시면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또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에어팟 준다고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받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에어팟 준다는 것 같으니까 많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우리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부에서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부르지 못했고 드디어 우리 뉴처치 예배 때 함께 섬겨주시게 되신 우리 권호희 목사님, 우리 나무아숲 교장 선생님이신 권호희 목사님 부르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청소년부 갔다 왔거든요. 박수 쳐주는 여러분들 만나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 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권호희가 아니고 오희입니다. 네, 창세기 39장 오늘 여러분 주보라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바뀌어서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뜻이 뭐죠?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네, 그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디 갔더니 우리 그 제가 중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좀 무서워요. 무서운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이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은 뭐라고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화답합니다, 그런 뜻이죠. 또 어디 갔더니 이 무서운 중학생이 뭐라고 했냐,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 기니까 짧게 할렐루야 하는 거고요. 아멘, 저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유처치 맞습니까? 유처치 우리 첫 예배 아니겠습니까?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한 건데 할렐루야 작아요. 다시 한번 더 크게 할렐루야. 저희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시작. 후. 네, 저는요 집이 제주도예요. 부럽죠? 네, 여러분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 끝나면 또 비행기 타고 집에 갑니다. 예, 부러우시죠? 다음에 청년부 유처치 잘 돼서 제주도로 수련회 오셔야겠죠?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네요. 네, 제 이름은 권오희고요. 호희가 아니고 오희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전화번호도 그래서 2025에 오희오희로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제가 우리 중학생 아이들 중등부 요즘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요즘 중등부를 뭐라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 양들의 침묵이다, 이 바벨론 포로다, 흡혈기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우리 피를 다 빨아먹거든요. 중등부 교사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중학생들은 설교하고 나면 거의 뭐 우리가 거의 탈진 상태로 떠나게 되는 게 우리 중등부인데 중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왜 이런,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중등부 애들이 그때 250명이었어요 포항에.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 첫 번째 핸드폰 판매한 오빠였어요. 오빠였고 두 번째는 나이트 피키라고 했고, 우리 청년 나이트 피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제주에서 왔고요. 오늘 특별히 청년부가 어쩌면 그동안 이제 어른들 이제 오전 예배 참여하시고 그렇게 있다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새롭게 시작한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각자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며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면 좋겠지만 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교회 거의 다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꿈을 꾸면 주님 역사하실 거야, 수련회 가서 기도 엄청 해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나요 안 해주나요? 말씀 안 하시죠? 저도 예전에 수련회 가서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붙어있는 부적, 우리 집에 벽에 붙어있는 문 앞에 붙어있는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에 갔는데 부적이 2개가 붙어있었습니다. 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기도 많이 했죠. 언제 기도했습니까? 없던 믿음도 그 대학 갈 때 없던 믿음도 시험 칠 때 되면 생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죠. 하나님 기말고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기도 안 했지만 오늘만큼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1번에 몇 번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의 음성을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싶었다. 1번에 3번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바로 응답하셔야지 기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쿠팡으로 보내시든 택배로 보내시든지 답지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는 놀랍게도 수학 주관식입니다. 주님 답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사랑하나에 따라 내가 답을 보낸다. 이루트 3 이름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시험 쳐봤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봤지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침이 많이 튀었어요? 틀린 적이 없는지 1번을 찍으면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을 찍으면 3번이고 내가 해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보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실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싶어요. 사람들 말하기를 대학생만 되면 이제 인생 끝난 거야. 대학 그만 가. 엄마 아빠 말하기를 닥치고 공부해 이렇게 했는데 대학 가면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학 가니까 또 취업 준비해라고 하고 대학 가니까 성적을 잘 받아라고 하고 대학 가니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져. 대학만 졸업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취업해야 되고 취업 위에 결혼 문제까지 다가오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이랑 하는 게 탄탄대로 잘 풀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되죠. 내가 친했던 친구들 내가 예전에 조금 더 어릴 때는 무엇인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 때로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작가가 쓴 책처럼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이 들고 아니면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아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쳤었던 필리안 씨의 책처럼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마치 인생이 이 땅에 다 달려와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홀로인 것 같고 마치 인생은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이 인생이 외롭고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10대 때만 해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깊게 생각 안 해요. 10대 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무료입니다. 평생 가져갈 과제입니다. 근데 10대 대한민국 10대는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공부만 하면 돼. 너 인생을 왜 사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제가 나무하수학교 교장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장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시켜주길래 제주도에서 5년 전에 깃발 꽂고 여기가 학교다 이러고 제가 교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청년들 힘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우리 전방 뭔 얘기하고 있었죠? 네? 깃발 꽂기 전에 뭐 하고 있었죠? 아, 나는 누구인가?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아, 대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생각보다 우리 중고등부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예배를 너무 집중하고 들어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황했어요. 잘 안 들어야 정상인데 약간 당하고 청년부 와서 또 다른 의미로 좀 당하고 있지만 괜찮아요. 화이팅! 오늘 처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우리 중고등부 학교에 대해 물어요. 늘 만나면 너 왜 태어났니? 당황하죠. 넌 누구야? 예? 너 학교 왜 다녀? 예? 엄마가 보내서 왔는데요? 너 대학교 왜 온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나 다음날 또 물어봐요. 얘들아 너 왜 태어났어? 당황하죠. 근데 원래 우리가 10대 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했어야 됐어요. 근데 10대 때는요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고민도 못했을 뿐더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지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뭔가 내가 10대라는 울타리에 있지만 청년이 되고 보니까 또 다르죠. 인생이라는 게 대학생 돼보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그때는 깊은 생각 못해.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깊이 있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생각보다 인생이 어렵구나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내가 좋아했던 그 여자는 이상하게 딴 남자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우리의 삶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걸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죠. 요셉 아세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요.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요셉은 딱 태어났는데 물론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이보 형들이 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좀 받았지만 형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은 것도 짜증나는데 애가 좀 싸가지가 좀 없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 때 정말 중요한 영향이 뭐냐? 눈치거든요. 요셉은 전형적으로 눈치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보면 아빠가 좀 사랑해주고 이러면 좀 이렇게 형들 말도 잘 듣고 형들 신분도 좀 하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 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냈어요. 보내니까 형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잠시 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족구하고 있으니까 아빠 찾아가면 아빠 있잖아요. 형들이 있잖아요. 놀고 자빠졌어요. 이런 거예요. 형들이 바로 자살충도 느끼고 눈 찌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언니가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가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걸 보고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 언니 방금 게임 시작한. 이러면 죽이고 싶죠, 그죠? 열받죠. 이게 동생인가 싶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좀, 요셉이 눈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니 또 찾아가서 형들 하면서 찾아가서 가서 꿈을 꿨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어? 대하기도 싫은데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저의 볕단에게 저래요. 눈치가 없죠? 이쯤 되면 깨달아야 돼요. 형들 짜증나는 거예요. 무슨 지금 네가 내 왕이 될 거냐. 화가 나죠? 다음에 또 갑니다. 형들 또 꿈 꿨어요. 눈치가 없습니다. 형 또 꿈 꿨어요.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해요. 형들 더 열받죠? 짜증나죠? 화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구덩이에 처박히는 거예요. 인생이 눈치만 잘 봐도 그렇게까지 안 되겠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 인생이 그랬는데 아무튼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 인생이 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는 가정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탄탄대로로 풀어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 보니까 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 보니까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구덩이에 쳐넣고 뭐라고 쳐넣은 다음에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해외에 잡혀갑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아주머니 찾아오셔서 자꾸 말 걸고 싫다 했지만 자꾸 말 걸고 맞죠? 그래서 나 싫다 했는데 자꾸 말 걸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줌마 악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 하나요?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이 좀 꼬이는 것 같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싶을 때 없습니까? 있죠.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예, 공감 능력. 요셉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청년부 생각하면 떠올랐는데 요셉의 인생을 간증으로 표현하면 예전에 그 참 오래된 거긴 한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좀 흉내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셉 이렇게 그 뭐 브랑카였나 이렇게 제가 요셉이랑 간증을 이렇게 애굽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저 요셉이에요. 저 태어났는데 형들 많았어요. 형들 저 싫다 했어요. 저 형들 좋아했어요. 형들 저 보고 눈치 없다 했어요. 저 아빠 저 사랑했어요. 좋은 옷 입었어요. 어느 날 형들 저 보더니 구덩이에 쳐 넣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살려달라 했어요. 형들 저 팔았어요. 형들 저 팔아서 감옥 형들 팔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 아줌마 저 찾아왔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찾아 저한테 뭐라 표현하지? 저한테 우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또 우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저 감옥 갇혔어요. 뭡니까 이게? 사모님 나빠요.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요셉 인생을 상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여러분 믿는 집안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요 믿음의 가문에서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고 신앙 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싸가지였고 어렸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이요 구렁텅이로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는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꽃길만 걸어라 웃긴 소리입니다. 무슨 꽃길만 걸어요? 살다 보면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요 청년부가 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10대 때는 때로는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평가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헐!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건 뭐예요? 일이 불리하죠. 형통은 대학 합격해야죠. 내가 지금 놓은 그 취직 자리에 취직이 딱 돼야죠.
하나님께 헌금하고 십일조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당장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그게 형통이죠. 근데 개고생한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개고생했던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형통은요 잘 돼야 되잖아요. 주님 믿고. 근데 성경은 오늘 형통한 이유를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게 많죠. 내가 구하는 게 많죠.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나와 있을 시간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취직 준비해야 되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불구하고 내 삶에서 진짜 내 삶의 형통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통을 쫓아가시나요? 어떤 형통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나요? 어떤 형통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떠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안 될 때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3 때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3 때 처음으로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공부 아무도 안 하다가 고3에 처음 공부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을 두 달 남겨두고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한 건 아닙니다. 5톤을 제가 얻어 타고 가다가 제가 저기 딱 봐도 성격이 좀 MBTI 뭘 것 같아요? 저 극단적인 ENFP거든요. 네, 완전 극단적인 외향적이고 엄청 막 친한 척 잘하고 취미가 인사하게 특히 친한 척하기 이런 사람이에요. 친한 척에서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5톤 트럭 아시죠? 5톤이면 진짜 큰 트럭이잖아요. 5톤을 타고 가다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부딪혔는데 1톤이거나 2톤이면 상관없어요. 괜찮잖아요. 근데 부딪혔는데 18톤이었습니다. 5톤을 타고 가다가 네, 5톤 타고 가다가 18톤에 뻥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 아저씨가 되게 무뚝뚝했거든요. 타고 가다가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부산 쪽이었고 양산 쪽이었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서울 이러시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척을 또 했죠. 어디 갔다 오세요? 부산 이러고 또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가 봐. 아저씨 한 번 더 물어보고 말 안 걸으면 자야지 생각했는데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일하러 이러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제가 아저씨 그 아저씨의 그 뭐라 하죠? 운전석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옆으로 막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얼굴 안 다치려고 꽉 잡았어요. 있는 건 얼굴밖에 없으니까 공감 안 하시겠지만 괜찮아요. 저 혼자 할게요. 아무튼 잡았어요. 잡아서 차가 딱 스톱했단 말이에요. 아 역시나 운동신경이 좋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어전한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리가 있긴 있었는데 다리가 무릎이 깨져서 이까지 와 있는 거예요. 발이 이까지 와 있었어요. 영화 보면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영화 보면은 자기 다리 자기가 맞추잖아요. 그죠? 영화를 많이 봤나 봐요. 저는 그 다리를 제가 맞출 수 있을 줄 알고 눌러봤어요. 눌렀는데 깨달았어요. 영화는 영화구나. 영화는 영화다. 이게 영화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꾸 눌러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누르니까 너무 아프면 소리도 안 나요. 누르고 나서 그 느낌 알죠? 아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이미 부러져서 다리가 막 부었어요. 막 기억나는 게 에피소드 청년들이니까 막 시간 좀 있으니까 에피소드였는데 막 제가 되게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거든요. 한 번에 늙어버렸어요. 근데 고3이 그때 뭐 고등학생이 그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아저씨인 줄 알았겠죠. 지나가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계란장사 아저씨가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고3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119 불렀습니다 뭐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 자꾸 저한테 자꾸 아저씨라는데 그날 그거 이제 애용 애용 하면서 그거 왔단 말이에요. 그 119 같은 게 왔는데 와서 보는 거 아저씨 움직일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여 어떻게 움직여 대충 움직였어. 탔는데 자꾸 아저씨라 기분이 나빠갖고 타고 가다가 제가 뒤에 누워있고요 막 자꾸 뭐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 아저씨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감히 내려더라고요. 병원 도착해서 물어보잖아요. 전화번호 뭡니까? 집이 어딥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너무 드디어 내 나이를 밝힐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진짜 진지하게 저 고3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간호사가 대물어 예?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저 고3인데요 한 세 번을 물어보고 다음날 늙은 고3이 왔다 소문이 났더라고 병원에. 근데 그날 제가요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어요. 전신 마취를 4번 했고요
17개월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리가 딱 부러져서 그 차에 딱 있는데 갑자기 원망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다리 제가 운동을 학기도나 유도 같은 걸 좀 했었어요. 그 제 청소년 사역에 로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일진 아이들을 만나서 다리로 한 대 빡 찬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예수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로망이었는데 청소년 사역자가 되려고 했는데 다리가 딱 부러진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공부 처음 시작했고 제가 주님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처음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그 차 안에서 갑자기 누가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그 YMM 목사님이신데 전 본 적도 없어요. 듣기만 들었어. 소아마비가 있고 다리를 쫄록거리시는데 그 쫄록거리는 자기 다리로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제가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어차피 이 다리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 혹시 제가 오늘 이후로 제가 이 다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다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기도인지 몰라요? 지금은 못해요. 목사 됐지만 기도하고요. 그때 제가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차 안에서 사람들은 뒤에 얘기 들어보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줄 알았대요. 노래 부르니까 무슨 찬양 불렀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이 찬양을 막 불렀어요. 막 손 들고 혼자 막 그 차에서 막 애용애용 하고 있는데 주의 나라 막 전능하신 막 난리 났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제가 병원을 17개월 동안 생활하고 병원 생활을 지나고 제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 찬양 불렀을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을까? 이런 거 불러야 되죠. 힘들고 지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잖아.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왜 그 찬양을 불렀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딱 왔는데 병원이 아니고 대학교에 왔는데 대학 예배 때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인도하는 분이 이 찬양을 딱 하더라고요. 사랑한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저희 할머니는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지금 할머니 표현이 그래요. 이 비아바라는 아니고 뭐라 하셨냐. 아이고 오이야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니는 제가 사고 난 거 보고 니는 대가리도 나쁜데 이제 노가다도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났으니까 다리를 쫄룩거리니까 니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데 노가다도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3 때 사고 난 거예요. 부모님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교회 다닌다고 설치더니 꼴 좋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인생이 억울하고 고3이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디 계신 것 같을까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17개월 시간을 보내고 은혜로 보내고 신학교 왔는데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이 찬양을 앞에 인도자가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고백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오야 너 그거 아니? 제가 10대 때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너의 10대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동일하게 네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를 믿게 되고 네가 그 차에서 나에게 찬양하는 그때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했단다. 그리고 네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너는 마취해서 의식이 없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의사들의 수술을 집도했다. 그리고 17개월 병원 생활 동안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시간 네가 이곳에 와서 날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했던 이유가 아마 이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제가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셨던 음성 앞에 제가요 물을 완전히 끓여버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오야 기억해야 돼. 내가 너의 미래에도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럼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하나님 멀리 떠난 것 같을 때가 있었고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지금 제가 목사이지만 또 때로 주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할 때가 응답하지 주지 않을 때 실망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경험한 이후에 한 가지 믿는 것은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 내 삶에서 이해 안 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떨 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타갖고 이렇게 막 너무 답답한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빠 답답해. 아, 아빠 답답해.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큰 소리로 그것도 막 엉덩이 보이니까 아빠 냄새나 이러면서 막 아빠 똥꼬 냄새 난다 이러면서 허벅지밖에 안 보여 이러면서 작소리를 지르길래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안아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셨죠? 이러면서 죄송하다 말하면서 우리 아들을 들쳐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어머니 하는 말이 휴 살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앞이 막혀 있어요. 옆이 막혀 있어요. 뒤가 안 보여요. 내 삶의 길이 안 보여. 좌절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때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인스타 보면 사람들이 맨날 좋은 거 먹었네 뭐 어땠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있는데 한 자매님께서 모자 쓰고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한 1시간 내내 그것만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장이 인스타에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항에 왔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스타든 뭐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때로 내 삶에 좌절도 오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싶고 삶에 부러움도 생기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좌절과 아픔과 그런 많은 고민들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악취만 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게 너무 그냥 악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좀 그렇지만 엉덩이 냄새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뭐라고 했죠? 배설물이라고 했죠. 똥이라고 했죠. 우리가 눈앞에 옆에 이것만 부러우니까 끊임없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가 막혀있고 우리의 삶에 배설물 같은 수많은 냄새라는 것들이 내 삶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유처치로 청년부로 다 같이 모여서 하려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때로는 내 삶에 앞에 안 보일 때가 있고 옆이 막혔을 때가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끌어안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삶에 주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10대 때 느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안이 맞는다고 주의 은혜 안이 맞는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좌절이 있어서 약해 보여서 주님께 달려가기엔 내가 너무 약해 보여서 용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약한 자와 즐기하기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믿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지금도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가 뭡니까?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요 죽고 가서 가는 나라로만 봅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에 주의 나라는 왔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죽고 가서 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반응하면서 오늘 이 걸음을 전진하고 세상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좌절이 오고 유혹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저는 믿지 않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제 얘기 좀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아주 어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권도 공인호단의 그 특전사 출신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좀 무서우셨습니다. 많이 맞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직업이 많은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 하셨고요. 또 뭐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고물상 하셨고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습니다. 예, 불법 다단계 하셨고 이발소 하죠. 이발소 하세요. 이발소 머리 자르는 거. 이발소를 한번 다섯 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군대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문을 닫고 삶의 영적인 삶의 복원력이 좋은 분이십니다.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이발소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면 또 고물상 한 번 더 하시다가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갑자기 절에 가십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3년 동안 절에 가셨습니다. 3년 뒤에 머리를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죽은 자기 머리를 못 자른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직접 잘랐을까? 좀 걱정, 좀 고민됐지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그 철학 스님 하시면서 제 아버지가 갑자기 뭐 하셨냐? 철학관이 철학관 아시죠?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망한 이유를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철학관은 뭘 잘해야 돼요? 전화가 왔어요. 네. 철학관은 뭘 잘해야 돼요? 철학관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장명의 은사가 없어. 딱 보니까 제가 아들 이름 넣을 때 아버지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제일 처음 지은 이름이 저는 좀 뭔가 좀 특별하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 했는데 너무 조금 이렇게 평범한 이름인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면 권대한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 다시 지어주십시오. 다음 이름이 뭐였냐? 두 번째 이름 권대국이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아버지 전직 철학관 출신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연락 왔습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내 손자 이름이 이걸로 지어라. 뭡니까? 저는 그거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손자 이름인데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권팔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름이냐고! 아버지 팔왕이가 이름이냐고! 혹시 팔왕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지금 내 아들 하기에는 좀 아버지 저도 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놀림 당했는데 파랑이 칠랑이 유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시려면 뜻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중구팔도의 왕이 될 팔자라는 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권이한으로 지었어요. 예쁘죠? 저 그때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 제 얼굴이 중3 때 얼굴이라 했잖아요. 늙어 보이고 인상이 안 좋았어요. 지금부터 말라갔고 늙어 보이고 인상이 되게 안 좋았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 사진 보면 딱 이러는 거예요. 와, 전사님 왜 이럴까? 이름, 아들 이름 파랑이로 지으십시오. 야, 네 아들 이름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 목사님 이유는 뭐냐 물어보니까 전사님 파랑이면요 이 얼굴에 전사님의 중학교 때 그 얼굴에 파랑이면 완전 셉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학교 딱 가면 얼굴 딱 하고 가서 네 이름 뭐고? 그건 파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러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러 스님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한대로 지었어요. 철학관 1년 만에 망하고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시는데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철학관 다음에 뭐 하셨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그 스포츠 댄스 하시더니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배우려라고 하시더라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죠. 목사 돼서 집사님 총 한번 이상하잖아. 그냥 안 배웠어. 그래서 그거 하시다가 지금은 최근에 땅을 사서 이게 무슨 동에 땅 사서 들어가셨고 전화가 계속 오세요. 이 전부 다 땅을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고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근혜 때 산 건데 자꾸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천이라는 곳에 샀는데 얼마 전에는 아버지께서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상을 타셨고 제 아버지의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십니다. 조만간 아버지 음반 하나 만들어드릴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제가 짧게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는 할머니 집에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사시고 그냥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서웠고 혼내고 많이 맞았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쁜 데 갈까 봐 어릴 때 방황하니까 때렸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버지 때문에 나쁜 데로 갈 뻔했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에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3살, 한 4살,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싸우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막 축복의 언어를 쓰시고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축복의 다양한 언어를 쓰셨고 화가 나셨고 물건이 여기 그 아시죠? 여기 있는 물건이 저기로 가고 이렇게 냉장고가 다른 곳에 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막 서로 물건이 왔다 갔다 체인이 되면서 막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예요.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 집에 있다가 폐렴에 걸려서 아버지 사시는 곳에 갔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6개월쯤 됐을 때 초3이었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기억나는 기침을 콜록콜록 했어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와서 약을 주거나 어머니께서 안아준 것이 아니라 새엄마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사회적 인식도 있고 새엄마가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집에 한두 분 없나요? 아무튼 그런데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주신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저를 초등학생을 발로 찼어요. 그 초삼이 발로 차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콜록콜록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주르륵 흘리다가 잤던 기억이 나요. 그분도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그 스님 할 때 만나신 네, 스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무현 정권 때 저기 스님 저기 뭐야 교파 만들 때 다섯 명 이상만 되면 만들어주게 해준 제 아버지가 교파를 창설하신 분이신데 아무튼 그 스님 때도 만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만나면 어떤 분이셨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어떤 세 번째 분이 어떤 분이셨냐? 이 전보는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과 무당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저희 집안 영적인 집안,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시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영적인 집안이에요. 아무튼 만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강신무 아시죠? 이 강신무 신들린 분들,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어떻게 하는지 눈치로 가는 분들 알죠? 눈치 잘 가신 딱 전 보고 있다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없으면 안 와요 거기. 이해되죠? 눈치로 다 까는 거죠. 딱 하면서 혹시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치를 아는 사람들인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막 눈 색깔 바뀌고 막 이렇게 애기 목소리 되고 이런 분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무당들이요 칼 같은 거 이게 갈잖아요. 그 무당 그거 굿할 때 칼 엄청 날카롭습니다. 올라가면 발 잘립니다. 근데 무당들 춤춰요. 올라가서 신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귀신이 있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무당 이게 좋은 분이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내추럴로. 원래 신들린 분들이 끝이 안 좋아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신데 간일로 들어누워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귀신에 매어 살다가 마지막에 내출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20살 때 어머니 장례를 제 손으로 다 치러드렸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잠시 집에 왔는데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저보고 엄마라 불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컸잖아요. 아버지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아버지 그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너무 또 진지하게 또 제 이야기가 너무 다큐로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예능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 얘기를. 고구시적인 엄마들 위해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엄마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엄마가 지금 너무 많다 더 이상 안 생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십몇 년 뒤에 지금 십몇 년 지났죠? 감사하게도 지금 어머니로 계십니다. 여러분 상옥교회 청년부 오늘 유스타트에서 유처치에서 생각나면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권호영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더 생기면 간증하기도 너무 길고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아버지로 소개 할머니 소개할지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아무튼 꼭 기도해 주세요. 상옥교회 화이팅. 기도해 주시고 제주도 오면 제가 맛있는 사드릴게요. 제가 제주도 맛집 리스트 동서남북으로 다 도민이 추천하는 맛집 다 여러분 그 일리스트 다 보고 가면 안 돼요. 도민 추천. 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다 돼 있어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짧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없어서 엄청 빨리 그냥 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런 저의 삶이요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엄청 낮았죠. 인생의 꿈요? 희망요? 웃긴 소리입니다. 높은 자존감요? 웃긴 소리입니다. 저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녀서 감사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저랑은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저 이야기는 옆에 있는 내 친구 엄마 아빠의 이야기지 내 친구 집안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 살아있다고? 웃긴 소리였어. 늘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늘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 부딪히기만 하면 싸우고요.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요. 늘 친구들과 하는 게임이랑 그런 게임 아세요 혹시? 늘 저희 집안에 저희 동네가 좀 후져갖고 그런 스포츠 자주 했거든요. 이렇게 스포츠가 주로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하는 스포츠 아세요? 이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그런 스포츠 아세요 혹시? 예, 주로 팀플 제가 리더십이 있었어요. 팀을 짜서 주로 활동했거든요. 딱 서 있고 지나간 친구들한테 대화 합으로 타는 거죠. 너의 주머니 있는 거 나에게 주면 좋겠어. 안 주면 너 처맞을 수도 있고 옆에 내 친구들 되게 힘도 세 보이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 설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쁜 새끼였어. 아무튼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기억나는 게 제 고향에 놀러 갔는데 양산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놀러 갔는데 공장을 지나갔는데 그 공장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중학교 때 제가 친구들과 터졌던 공장이었어요. 공장을 터졌어 친구들하고. 제가 정보를 입수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플랜을 짜서 에어 공장 아세요? 그 농구화에 넣는 에어 있죠? 공장이었는데 그 에어를 훔쳐와갖고 어떻게 했냐? 친구들한테 몇 개를 나눠주고 그 실내화에다가 에어를 붙이고 편하다 이렇게 해서 막 홍보 마케팅 한 다음에 하나에 2,000원에 팔았어요. 제가 사업을 좀 했어요 그때.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공소시효 지났어요. 나쁘지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왜요? 꿈도 없죠 소망도 없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저보고 쓰레기라고 하죠. 제일 좋아하는 건 오토바이 타는 거였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그냥 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았을까 보니까 60km, 70km, 80km 달리면요 제가 원망이 있었거든요. 엄마에 대한 원망. 아무리 아버지 싫어서 떠났어도 아들 보러 한번 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웠어도 아들 보러 한번 올 수 있잖아요. 이럴 거 난 왜 낳았냐고. 그 마음에 있는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럴 거 난 왜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면서 날 내팽개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어떤 그 약간 그 분노가요 거의 뭐 그게 달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나를 두고 어디 간 거야. 그때 어디 있는지 모를 때였어. 절에 있어갖고 어느 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요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왜 좋았을까 보니까 50km, 60, 70, 80 달리면요 그때서야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원망. 가끔 그냥 두 손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이런 환경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각자마다의 삶의 짐을 갖고 살아가죠. 좌절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죠.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하는 저와는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형통 웃긴 소리고 꿈을 꿔라 웃긴 소리고 하나님이란 분은 저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제가 이런 예배 모임에 한 수련회에 참석해요. 수련회에 참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의 놀라운 전도가 있었어요.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연합 수련회 한다. 학생들이 한 500명 오는데 예쁜 여자들이 있다 이랬어요. 그 말 듣고 갔죠. 가겠다. 가서 깨달았죠. 예쁜 여자는 없구나. 형제 자매들만 계시는구나. 아주 그냥 그래서 막 옆에 보니까 마스카라 지워서 기도하다 울어갖고 막 너무 무서웠어요. 마스카라 지워져갖고 막 쳐다보고 막 누나들 찾아갖고 막 불쌍해 이렇게 막 생각만 해도 좀 그랬어요.
그때 한 500명 된 애들이 참석했는데 혹시 포항의 한동대라고 아세요? 그 포항의 한동대라는 기독교 학과에 있는데 그 수련회 예, 아주 오래전에 참석했습니다. 유스캠프라는 그 YM 수련회였는데 그곳에 갔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애들 다 아멘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아멘 못해요. 노맨. 무슨 아멘이야? 웃긴 소리죠.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을 속아서 왔고 예쁜 여자도 없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목사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당신은 작품이겠지. 당신은 작품이고 당신 하면 쓰시겠지. 말도 잘하고 목사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내 인생 대보고 하는 말이야?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는 소리야?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날 제가 얼마나 화낸지 몰라요. 마음 당장 달려가서 멱살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에게 하던 욕은요, 욕설은요, 고스란히 하나님께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기도할 때 저 혼자 하나님께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죄송한데 삿대질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내 환경 좀 바꿔달라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좀 다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도 다른 집안처럼 좀 평범한 인생 살고 싶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내 인생 왜 이러냐,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와보라고. 얼마나 저도 기도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멀리 있는 분이세요. 저 떠나 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사태질하고 기도한지 몰라요. 사태질 막. 그때 어떤 형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저 조장이래요. 저는 처음 보는데 조장이래. 그 형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입니다. 얼굴이 진짜 컸고요. 되게 느끼하게 생겼고 있는 새가 더럽게 많이 났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보고 이렇게 교회 가면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 서로 눈을 쳐다보라 하잖아요. 누나도 아니고 형이 쳐다보는 게 이게 이상한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태신앙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서로 눈을 쳐다보고 남자끼리. 눈 쳐다보고 또 나보고 손을 들래 이렇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갑자기 제 눈을 보더니 갑자기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앞에 싱어 이미섭 씨가 싱어로 서 있었고 그 수련회에서 처음 불렀어요. 오래된 노래죠. 20몇 년 전 노래. 처음 그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그 형이 제 눈을 보더니 당신은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제 마음 같은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덩치 크고 싸움 질 것 같더라고요. 둘째 날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막 너무 피곤한데 술이나 가면 둘째 날 피곤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나 기뻐하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 아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구나. 나 너무 피곤한데 애들이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와 저 새끼는 관절도 좋아해 버리고 있었다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4박 5일 수련회였거든요. 마지막 날은 무서웠어요. 기도를 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기도 아시죠? 울면서 막 ABCD ABCD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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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ABCD 코카콜라 ABCD 코카콜라. 그럼 얘들이 왜 하는? 너무 무서운 거야. 더 놀라운 건 저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놀고 여자 만나러 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가 이상해. 쳐다봐서 갑자기 표정이 이래. 울려는 거야. 이 새끼 왜 이러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네가 사고친 걸 온 동네가 다 알고 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네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걸 이러면서 막 자기 죄 지은 걸 막 실토하는 거예요. 듣고 있었어요. 나한테 죄 지은 거 말해봐 이러면서 ABCD ABCD 코카콜라 코카콜라 주여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제 농담 안 하고 내가 이 사이비 집단을 잘못 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10대 때 안 해봤어요? 분명히 사이비다 이게. 내가 도망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도망 나간 놀라운 사실은 한동대 가보신 분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면 더 무서워. 계속 걸어갔는데 가로등 하나 없고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너무 다시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다 포기했어. 여기 또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봤는데 첫날에 그 형이었어요. 그 형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요. 첫날 그 형이 또 날 봐더니 또 내보고 눈을 보래. 내일 집에 가자. 다 포기해서 봐줬어요. 이렇게 손 들래 들어줬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그 느끼한 표정 첫날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느끼하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잘 안 씻어서 입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근데 제 눈을 보더니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 이렇게 그 그윽한 눈빛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놀랍게도 이러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름을 불렀어요.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막 불러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러냐.
더 놀라운 건 제 눈을 보고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오희는 사람한테 부르다 갑자기 형이 울어요. 미안한데 그때 제 표현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했냐? 아 드디어 이 새끼가 미쳤구나. 아 진짜로 나를 보고 우니까 누나도 아니고 형이 나를 보고 울잖아. 노래를 불러주면서. 근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미쳤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 눈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갑자기 울었어요. 머릿속은 내가 미쳤다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울었냐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만남과 공동체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열매를 맺고 오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라고 고백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미쳤다 했는데 나도 갑자기 울고 또 부끄러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형 품에 안겨서 오이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다 각자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 이런 경험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앉아있는데 자꾸 한참 유머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 봐. 근데 없더라고. 다시 눈을 딱 감는데 하나님은 의심만은 저를 아시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그분이구나 생각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아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마음인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따뜻한 음성을 잊지 못해요. 이게 왜 기적이냐면 갑자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엄마가 저를 버려버렸는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전 이거밖에 안 되는걸요? 제가 죄 지은 거 알잖아요. 어제도 나쁘지 않고 주님 아시잖아요. 정말 저 가슴 사랑하세요? 라고 얼마나 질문한지 몰라요. 근데 그날 밤에 뭐가 믿기냐면 놀랍게도 하나가 믿겨요. 저는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아니 누가 말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가 저희 아들한테 사랑한다 고백 많이 하거든요.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 사랑해. 엄청 많이 해요. 맨날 이하나 사랑해. 아들 이하니가 말해요. 아빠 그만해. 근데 우리 엄마가 아마 저에게 어릴 때 사랑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오이야 사랑해라고. 근데 기억 안 나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뭐냐면 그게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른 사람 이야기였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 내 친구 이야기였는데 그날 밤에 제 가슴 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게 믿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바뀐 거 아니에요? 엄마 여전히 4명. 아 그때는 3명이었어요. 학교에서 잘하는 거 늘 그렇다. 똑같았어요. 인생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그대로였고 환경 바뀐 게 한 개도 없었지만 그날 뭐가 바뀌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겠구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으시죠? 힘들 때 있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쳤고 힘들었고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고 청소년 때는 어리광이라고 불렀는데 청년 되고 나니 어리광도 못 부리겠고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상황 속에 주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세 명이면 어때? 좀 지난 시간 동안 좀 좌절하고 좀 방황 좀 했으면 어때? 여전히 친한 말고 모르지만 뭐 어때?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데, 제 마음에 그 말이 믿기더라고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피아노 반주 살짝 해주시고 조금 더 하고 마쳐도 되겠죠 여러분? 네. 그 제가 그날 밤에 한참을 기도하다가 은혜란 찬양 살짝 반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피아노 반주만. 그날 밤에 지나고 나서 다음 날요,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이야, 오이 네가 자기 환상을 봤다는, 내 친구가 이상한 친구 환상을 봤다니.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오이 네가 반주 나요. 갑자기 굉장히 슬퍼지네요. 네.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반주 피아노 소리. 네. 오인이가 흰 옷을 입고 찬양인다는 상상을 봤대. 내 친구 다 웃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싱하다가 잘렸거든요. 그 싱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싱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했다가, 인도자가 기억나는 게 노래를 뭐 불렀냐면 기뻐하며 이랬다며. 기뻐하며 노래가 뭐냐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인데, 저 혼자 뭐 불렀나, 기뻐하며 함께 딴 거 불렀어요. 진짜로 레알. 얼마 전에 그 쌤 만났어요. 제가 그 교회 수련회 설교하러 가서 그 교회 잘려, 그 싱어 잘리고 저보고 이러더라고. 오이야, 중복이도 팀장을 해라. 노래가 안 되니까 내 친구 다 왔고, 야 네가 무슨 찬양인도냐, 환상은 또 뭐냐.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모기 같은 소리 기도했어요. 너무 작은 소리로. 하나님, 제가 어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내가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언젠가 커서 나 같은 10대, 나 같은 청년때가 된 좌절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 나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그날 밤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병이어처럼 작은 아이 하나의 떡과 물고기처럼 너무 작은, 한 명 먹고 한 명 도시락도 안 되는, 한 가족 도시락밖에 안 되는 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날 밤에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작은 물고기와 떡이 주님 손에 들리자 5천명 혹은 15,000명이 먹게 된 것처럼 돌아보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인생을 통해 지금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됐고,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제가 한 8년 전에는요 부산에 있는, 부산에 나름대로 좀 큰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청소년들이 2, 30명 되는 작은 교회에 가고 싶다. 제주도에 연락 왔네? 제주도 갔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가기 전에, 권지훈 사님,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아동 성추행 1위, 다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픔이 많습니다. 많은데 청소년 사역자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없어, 젊은 사역자가 없고 와도 1년 만에 떠난다는 거예요. 2년 만에, 1, 2년 만에. 저보고 말하기를, 검 전사님 한번 제주도에 배팅해볼 생각 없습니까? 전 담임 목사님이 도박 용어를 쓰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배팅이라느냐. 근데 그 얘기 듣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있는 교회는 내가 안 와도 일을 써도 많이 들어온다던데, 서울에서 오라는 교회도 그렇다던데, 사람들 잘 안 온다는 교회 제주도로 가면 어떨까? 아내가 그날 엄청 쿨하게 그래 이러더라고요. 제주도에다가 선행 목사님 연락해서요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1년 뒤에 갔어요. 가서 지금은요 제주도에 아이들을 보다가 매일같이 주님 만나고, 애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 많은 친구들을 매일같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세간을 전하고 학업을 하고 미래의 꿈을 꾸는 친구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시작했고, 때로는요 선생님 월급 없어갖고요, 줄 월급 없어갖고 막 제 집에 있는 책 팔고 당근 마켓에다가 우리 아들 몰래 전학금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지만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여전히 청소년 사회가, 다음 사회 가면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빚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안 웃어주시네요. 빚의 사자로 살지만 여전히 가진 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제 삶에 내세울 거 없지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유를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그동안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의 형통,
여러분 어떤 형통을 쫓아갈래요?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을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요?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부에 처할 때도 있다. 능력을 이야기하자. 능력,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요 파워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파워가 아닙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나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잘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거 진짜 우리의 삶의 탁월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형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좌절하고 아픔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세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끝낼게요. 그럼 제가 예전에 아들하고 우리 이한이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트했어요. 바쁘게 늘 돌아다니니 싸돌아다니니까 오랜만에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요. 아이스크림 엄마 몰래 5개 사주고 같이 목욕탕도 같이 가고 장난감도 좋은 거 많이 사줬어요. 차 타고 가다가 아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 4살인가 5살이었어요. 이한아, 아빠가 이한이 너무 좋아. 이한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아빠가 너무 좋아.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아빠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더 좋아해. 너무너무너무 좋아. 기분 좋아서 계속했어요.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 얘는 너무너무너무너무 계속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차에서. 이한이가 필살기 쓰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가 하늘만큼 땅만큼 장난감만큼 아이스크림만큼 좋아,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이 마음을 알겠나 청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한아 있잖아, 아빠가 이한이 왜 좋아하게? 왜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한이가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 이한이가 아빠 왜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순서가 달라. 이한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엄마 몰래 많이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같이 놀아줘서 그렇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한 아빠 왜 좋아? 그거는 이한이는 아빠 아들이니까. 잘 키웠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 아, 그렇구나. 갑자기 제가 눈물이 확 터졌어요. 차 타고 가다가.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셔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이유가 대단한 뭔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구나. 하나님 제 아버지십니다. 내 아빠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서요? 드릴 거 맞나요 하나님께? 주님 내 삶을 헌신해서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주님 우리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난 우리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지기 때문에. 아멘. 주님 왜 여러분 삶에 형통하게 함께 하실까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맨날 재지는데 왜 주님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실 분들,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나서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분들, 형통하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치마 도와주시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안녕하세요.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우리 주 안에서 꿈을 꾸자고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다 함께 이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우리 그 은혜 기억하는 분들은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자로 바라보실까요? 우리 형제들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내 삶에 소망없이고 어색하지만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형통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것이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유처치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형통 쫓아가는 교회되게 청년부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그림을 동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주의 그들과 주의 자비와 내 삶의 누가 주님만 하고 올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응하셔서 아버지의 그대와 그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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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한 찬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쉽게 일어나죠. 주 손길 움직이네. 지금도 여전히 죽은 나사로 일어나죠. 주 음성 날 부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난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바람 불어오네. 여리고 성처럼 돌 같은 내만 무너지네. 내 모든 벽 허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the better. No, you never lost the better. And I know, you never win. 모든 것 가능하신. 난 안에 나의 승리의 주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난 안에 나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처치라는 이름으로 청년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가능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내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피자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건호희 목사님의 책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매하기 원하시는 친구들은 또 안내 테이블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